안녕하세요. 탈모인 신태양입니다. 제가 5개월 전에 모발 이식을 계획 중이라고 했었는데 6개월 모발 이식을 한 지 6개월 지났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한 4년 정도 탈모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모발 이식이라는 그 수술, 어떻게 보면 시술 뭐 그런 거를 받는 거에 대한 결정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빨리 머리가 나서 옛날에 나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서 지금은 아주 잘 된 상태입니다. 많이 잘 됐죠, 이쪽? 보면은 유난히 이제 진하거든요, 이쪽이. 아무튼, 이 모발 이식에 대한 거는 자세히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을 왜 켰냐. 저는 모발 이식을 받으러 갈 때, 나는 이제 탈모가 아니다. 나는 이제 탈모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냥 떠버렸어요. 왜냐면은 마음이 떠버렸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약을 안 먹었거든요. 6개월 동안 약을 안 먹다 보니까 머리 감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보니까 머리가 그전에 모발 이식 받기 전에랑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게 왜 머리가 이렇게 더 빠지나 생각해봤더니 이 모발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모발 이식 한 부위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는데요. 빠지지 않는데, 그 뒤에 남성형 탈모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까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은 된대요. 계속 IMG 상태인데, 내가 여기 심은 이 부위만 머리카락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호나우두 그 머리 앞머리만 그런 머리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리면 앞머리는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 뒤쪽이가 이제 여기 라인이 이제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앞쪽 여기 라인은 제가 심은 거고 이쪽 딱 여기도 이쪽이 이렇게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제 탈모는 진행 중이라는 거를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인가? 첫 번째 영상이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약간 조금 있어요. 이게 나는 몰랐었는데 그게 진짜 양날이 너무 검은 게 이 탈모약을 먹음으로써 그 밤에 기가 죽는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약을 안 먹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여자친구 없는 관계로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저희 여자친구가 밤에 기죽은 나의 깨갱이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점점 비어가는 나의 초가집 머리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친구 없는 관계로 저는 지금 현재 뭐 쓸모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으니 일단 약을 먹겠습니다. 약을 먹고 내 두피를 관리를 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밤에 그 일은 여자친구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여자친구 사귀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머리를 먼저 관리를 한 후에 나중에 이제 마음에 맞고 정말 좋은 여자가 나오면 사귀고 이제 그 뒤에 그분과 쇼부를 보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 약 먹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약도 사는 방법들도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말고도 해외에서 사는 방법도 있고 싸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이 뭐 한두 달 먹고 끝날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싸게 가지고 와야지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아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살 예정인데 탈모약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싸게 사는지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뭐 탈모 진단법이라든지 뭐 내 머리가 하루에 몇 개 빠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술 먹은 그 다음날에 머리가 진짜 많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날에 얼마나 빠지는지와 그리고 그냥 일반 일상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얼마만큼 술 먹고 안 먹고의 그 차이가 머리카락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스타일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딱 보면 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탈모는 아니에요. 사실 막 정말 저 말고 정말로 심각한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제가 감히 뭐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하신 분들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바라는
저의 채널을 봐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렇게 막 진짜 너무 진행형이 돼버린 분들은 뭐 저랑의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저 또래 10대, 20대 그런 친구들 중에서 모발이 걱정이 되고 두피가 걱정이 되고 탈모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고, 아, 이 형은, 이 사람은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모발이식을 했구나, 모발이식을 얼마 주고 했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모발이식을 어떻게 했구나, 어디서 했구나, 어떤 약을 먹는구나, 어떻게 관리를 하는구나, 뭐 어떤 행동은 안 하는구나, 어떤 행동은 뭐 모발이 좋구나 안 좋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두피에 관한 지식들, 그런 거를 제가 삶을 통해서 뭐 진심으로 영상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고를 수는 없지만, 제가 원하는 저의 영상의 시청자들은 이제 탈모가 처음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와 같은 계단을, 탈모 계단을 나와 같이 올라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공감을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 머리 상태는 이렇고요. 살이 지금 10kg가 찐 상태입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나왔을 때보다는 더 안 좋게 섰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